6월 28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 이후 일반 시민 10명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오늘은 일반 시민 888명, 군부대 관련 6명 등 모두 89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시민 관련입니다. 어제 브리핑 이후와 오늘 양성 판정을 받은 898명에 대하여 동거가족 및 과면 취약시설 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관련입니다. 오늘 1차 군부대 관련 6명의 추가 발생으로 확진자는 모두 1,125명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6,670명이고, 완치자는 9,598명이며, 7,059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196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81만 3,486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부터 방역 폐쇄 운영이 잠정 중단됩니다. 다중 이용시설 11종에 적용 중인 방역 폐쇄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도입돼 시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유도와 미접종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방역 체계 개편에 따라 방역 패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중앙 방역 당국은 지역 간 방역 패스 적용 불균형, 보건소의 핵심 업무 집중 필요성, 고위험군 중심의 자율 방역 조치 전환 등을 고려하여 방역 폐쇄 잠정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내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은 이행하지 않으므로 방역 패스 목적으로 활용되던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 업무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음성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 통지는 문자 및 SNS 등을 통해 전송되며 확진자에 대한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은 중단됩니다. 이에 사업장 등에서는 재택치료 등으로 격리 후 복귀하는 직원에게 문서 형태의 격리 통지서 및 격리 해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확진자 동거 가족은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 감시로 분류되어 공동 격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동거 가족에 대한 검사 방식 역시 간소화되어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번 받은 뒤 7일 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역 지침 변경은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여 코로나19 위중증 사망 피해 최소화에 보건당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확진자의 동거 가족께서는 감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간은 자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 7일간은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시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번 방역패스 운영 잠정 중단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는 꼭 필요합니다. 최근 전국 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대에 달하며 위중증, 사망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민들께서는 나와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분류 불급한 사회적 접촉 자제 등 참여 방역을 반드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인 이내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각종 방역수칙은 방역패스 적용 중단과 별개로 강화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유지되므로 반드시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므로 아직 접종을 마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